신호텔 이부진 사장, 지금 이혼 소송 중인 이부진 사장의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기토가 6월에 태어나서 경금이 투건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강해요. 신유술 방법을 형성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뭐예요? 상관격이 됐다. 상관격은 상관격의 성격 합격론을 이제 알아볼게요. 상관격 첫째 인성을 모십니다. 그러다가 상관A라고 상관은 흉격이잖아요. 흉. 상관은 흉, 대표적인 흉격 중에 들어요. 대표적인 흉격 중에 편관격, 상관격. 편인도 흉이 될 때도 있고, 길이 될 때도 있는데, 그 다음에 양인격. 대표적인 흉격 중에 들어요. 상관의 흉악한 것을 인성으로 눌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성을 모시한다. 흉격대가. 상관의 흉악한 것을 식상이 재, 상관이 재성을 생하게 함으로써, 생하게 함으로써 상관의 힘을 뺀다. 흉한 것은 힘을 빼주구나. 흉한 짓거리를 못하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생한 것, 상관이 생한 것은 재성인데, 내가 생한 것은 항상 용신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용태 드셔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관합살입니다. 자, 음일간은 상관하고 합살합니다. 양일간은 양인하고 합살합니다. 그래서 편간은 나쁜 것끼리 합살을 해요. 편간은 상관하고 합살하죠. 그 다음에 양인이라는, 양간은 양인이 나쁘잖아요. 나쁜 것끼리 합살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간은 항상 좋은 것끼리 합을 해요. 정간은 일간과 합을 하는데 재성하고 합을 해요. 정간에 합하는 건 재성한 것밖에 안 합니다. 다른 거 합을. 아, 식신하고 합을 하구나. 정간에 합하는 건 식신하고도 합을 하고, 정간은 좋은 것끼리 하고, 식신하고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일간하고 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상간이 합살이 안 되면 상관 재살도 합니다. 이럴 때도 성격. 항상 합살 제살은요, 격을 떠나서 성격이야. 격을 떠나서 성격 된다. 자, 그 다음에, 금백수청은 어떤 게 금백수청입니까? 금백수청이 조건이 있어요. 경신금 일간이 반드시 신유술에 태어나야 돼. 자기 계좌. 10년 수련에 안 태어난 것은 금액수만 보면 안 됩니다. 태어나서 인계수가 투관된 것을 금백수청입니다. 반드시 금백수청 목화통명은 자기 계절을 태어나요. 일간이 자기 계절. 이게 금백수청. 목돈의 목화통명. 이것도 조건이 있다. 각 을목 일간이 임묘 자를 제재로 태어나서 병정화가 좋은 꽃을 피웠다. 우리가 물상년에 목의 역할은, 목이 체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꽃을 피우는 것이다.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근데 병정화가 투관될 때 목화 통명에 간다. 자, 그 다음에 금수 상관되어 이거는 뭐냐면 경신금일간이 해자축을 해태합니다. 이걸 갖다가 금수상관격인데 이때는 조우가 시급해요. 조우가 시급해서 이때는 관사를 높인다. 이때는 정관이 있어도 합격을 안 봅니다. 상관 등관을 해도
조은왕법이라고 했어요. 조은왕법이기 때문에 일단 생리기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잘 살았네 못 살았을 때 이미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은왕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격국용신을 우선해서 격국용신보다 더 우선적으로 조은용신을 갖다 쓴다. 이것이 상관계의 성격 유인입니다. 이 조건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상관계로 태어난 사람은 이 조건에 들어가면 장유고사상입니다. 상관계의 정관평관이, 상관계의 정관평관이 상관경관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나. 상관계의 정평관이 없어도, 정말 간살이 없어도 장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관계의 관살이 없어도 장관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예전에 대통령 후보 하셨던 분도 상관격에 재성을 용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관이야. 관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장관도 했고, 장관도 했고, 대통령 후보도 물론 낙선하긴 하셨지만 대통령도 하게 됐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첫째는 신약하다. 신약하죠. 신약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경우가 재산하거나 합산하는 경우는 신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신약하라고 해서 바뀌기나 안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재산 합산사주는 신약하고 상관없다. 자, 이 사주는 을목이라는 편과 상관이라는 견문과 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뭘까요? 상관 합살격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당연히 격이 성격된다. 격이 성격되니까 당연히 부자다. 자, 그럼 이 사주에서 이 합이 풀리되, 합이 풀리지만 않으면 괜찮아. 경관만 날리지 않고 을목을 날리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편관을 날리는 건 상관없고 상관을 남기고 편관을 날리는 건 상관없는데, 상관, 아, 그렇지. 편관을 날리고 상관을 남기는 건 상관없는데, 상관을 날리고 편관을 남기면 큰일 나요. 그럼 상관을 날려주는 게 뭐예요? 병화, 정화. 그렇죠? 이 사주는 이게 날아갈 일이 없어. 왜? 임수가 딱 붙어 있어요. 병화가 들어오면 임수가 깨버려? 괜찮아요. 정화가 들어오면 임수가 뭐해? 합을 해. 그럼 괜찮아. 깨질 일이 없어요. 자, 그럼 이 자리는 고수연의 이 자리가 조부, 부모, 나와 배우자, 자식으로 봤어요. 그러나 저는 이걸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3대가 같이 살았을 때는 저게 맞아. 그렇게 맞아. 지금은 할아버지는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항상 그래. 항상 기본 베이직은 원칙대로 가되 적용은 달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식 숫자, 제 교재에 자식 숫자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고수에 있는 거하고 지금은 자식을 알아서 낳기 때문에, 옛날에 생존대로 낳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식을 얼마든지 조절해서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맞아. 세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 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궁이라고 봤던 것을 이걸 갖다가 부부 궁으로 아버지 자리에, 우리 궁에서 우리가 논할 때, 부모 궁, 할아버지 궁에는 정관이 있으면 제일 좋고, 정제가, 재성이 있으면 제일 좋고, 인성이 있으면 좋다 그랬어요. 네? 왜? 괜찮은 가문 출신이다. 그러나 그것도 내 사주에, 정관과 인성과 재성이 내 사주에 도움이 될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도움이 안 될 때는
반드시 내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공에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주는, 그 부모는 그 사람한테 대단히 중요한 부모이고 대단히 도움이 되는 부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합산하고 뭘 남겼나? 정말 아름다운 걸 남겨줬어요. 정제가 굉장히 차이는 뭐예요? 정제는 내가, 내 고주머니, 내 지갑 안에 들어와 있는 돈이에요. 내 이름, 내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안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편제는 이게 내 이름에 대한 통장이 아니고 내가 그냥 다스리는 돈이에요. 회사에서 얘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회사 돈이 내 돈이 아니잖아. 회사에서도 내가 대표이사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사실은. 그건 횡령이 들어가. 그렇지만 조금은 유도리 있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있어. 그 다음에 그거는 뭐냐, 편제라는 것은 회사와 거래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을 갖다가 편제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대표이사로서 한 달을 열심히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내 통장으로 들어간 돈, 내 월급 통장은 정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주는 정제를 남겨줬다. 내 거다. 자, 그럼 이 산말이 누구냐? 이게 바로 이 사람 아버지, 이건 어머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건이 자기 부친. 수토는 뭐냐? 엄마의 여사, 자기 어머니. 그래서 기토가 미토에 통근하고 수토에 통근하고 기토가 심약한데 통근처를 또 여기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때 부모의 역할은 이 사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만들어줬다. 이제 운을 봅시다. 운을 보니까 자, 간목이 들어와서 간목 때문에 이 정관이거든요. 정관이 들어와서 합이 풀려요. 합이 풀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관이 간사 혼잡이면 둘 중 하나를 날리면 된다고 했어요. 합이 풀리니까 자, 을견 합이 어떻게 풀리느냐. 자, 을견 합이 풀릴 때는 어떤 운이 을목에 올 때 풀리고 경금이 올 때 풀리고 자, 을목을 때리는 신금이 올 때 풀리고요. 병화를 때리는, 경금을 때리는 병화가 올 때 풀려요. 자, 기토가 그거 할 수 있는, 을목이 그거 할 수 있는 기토가 올 때도 풀리다. 자, 경금이 그거 할 수 있는 간목이 올 때도 풀리겠다. 왜냐면 합을 하고 있는데 뭐가 하나 들어오면, 이게 하나 더 들어오면 얘가 이거하고 합을 하겠어. 이거하고 합을 하겠어. 얘가 하나 더 들어오면 얘가 누구하고 또 이거가 있냐 이거가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합이 풀립니다. 그러면 자, 간목이 운에서 끼어 들어왔어요. 간목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관사 혼잡이 왔는데 합은 풀렸지만 경금은 간목을 남긴다. 결국은 또 편관을 남겨놓기 때문에 관사 혼잡은 정관을 남긴다. 편관을 남긴다. 월지가 정관이 아니라면 하나만 남기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만 남긴다. 그래서 이때도 간목이죠. 자, 개대운 괜찮죠? 재성운이에요, 재성운. 자, 기토가 지금 사오명 이쪽은 일간이 강해지니까 또 좋아요. 다 좋아요. 청간으로 신금이 들어와서 을목을 날리는 거는 괜찮다고 그랬죠? 제가? 이걸 날리는 괜찮다고 그랬죠? 편간을 날리는 괜찮다. 상간보다는 편간을 날리고, 편간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편간이 살아있으면 임수에 재생살이 돼가지고 일간을 공격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을목을 남기는 신금은 괜찮아. 경금은 합이 풀리기 때문에 이때는 좀 안 좋습니다. 자, 경금이 돌아서 합이 풀리면 있잖아요. 을목이 경금한테 묶여있던 것이 합이 풀려버리면 을목은 기토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이 좀 안 좋은 놈에 들어가겠다. 이때는 언제냐? 내년 하반기. 본인 6월,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대단히 좀 안 좋은 경운에 한 5년간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기토, 무토, 이때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만 좀 조심하면, 이 사람은 이 평생, 잘 먹고 잘 산다. 자, 그런데 왜 이혼을 하게 되느냐? 이혼. 자, 기본적으로, 일지궁에 정관이 들어와 있으면, 여자 사주에 정관이 들어와 있으면 거의 이혼 안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데, 자, 이 사주가 이 자축이 공망이에요. 자축이 공망이면 자축이 공망이면 임수 공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축이 공망이면 편재가 공망이라는 거야. 축토 공망이면 비견 격재가 공망이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때만 좀 이제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예, 자, 이혼한 거예요. 근데 정간이 여기 들어와있으면 남자 사주에 정재가 여기 들어와 있고 배우자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이혼하기 힘든데, 합산하는 사람, 이혼의 조건, 이혼하거나 미혼, 그 다음에 결혼 못하는 사주는요, 우리가 이 학문에서는 결국은 혼자라는 개념입니다. 결국은 혼자라는 개념인데 똑같이 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살도 일종의 남편이에요. 남자. 정간이 없으면 평가는 남편. 이것을 일간하고 합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하고 합을 해가 내 남편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합산하는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이혼한다. 제가 합산하는 사주는 이혼을 여잔데 4번까지 한 게 봤어요. 그래서 합산하는 사주, 재산하는 사주, 그 다음에 편간을 용신하는 사람들, 편간을 쓰는 사람, 편간 격이 됐든 편간이 용신이 됐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결혼 상담이 오래 가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이혼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86억인가 배우자한테 주라고 판결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사주는 대단히 편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월은 또 우리가 조를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을이에요. 시원하게. 그래서 이때는 에어컨 안 틀어도 되고, 난방이 안 틀어도 되는 조가 항상이라면 때 이부진 사장 사주는 결론적으로 합사해서 성격됐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은 이 사주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의 물로도 괜찮은데 49세 경대원에는 좀 곤란스러운 부분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내년 49세는 을목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 합이 풀려버리면 이 을목이 자유로우면 어떻게 되느냐. 을목은 일간을 공격한다. 토를 공격.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또 근데 지지가 방공을 형성하고 있어요. 신유술 방공. 신유술 방공을 형성하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에서 용신을 쓸 수 있을 때가 있다. 언제 쓰느냐? 지지에서 용신을 쓸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언제 쓰느냐? 지지가 방공을 형성하거나 삼합을 형성하거나 반합을 형성할 때는 쓴다. 그러면 신유술 방합이라고 하고 방공. 이 신유술이 동해가지고 신유술이 동해가 을목을 자유로워진 을목을 또 날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대운은 즉 삼각표인데 이때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 무난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유진 사장의 맞습니다.